연합사 입구 지나가요. 같아요, 둘 다. 그렇죠,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이 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일단은 왼쪽에 있는 M87은 굉장히 거대한 블랙홀이 멀리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크기는 똑같아. 네. 근데 무거운 편차동인가? 얘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동안 크게 변함이 없어. 네. 근데 우리 공수자리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가깝잖아. 네. 지구에서 다 크기는 똑같아. 네. 근데 가깝기 때문에 네. 얘가 또 가볍기 때문에 네. 얘가 빨리 변해요. 찍고 있는데 찍는 중에도 계속 변해.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가깝고 가벼워서 크기는 똑같으나 찍는 중에 변하는 애가 있고 가만히 있지 못해. 예, 멀고 무거운데 그렇기 때문에 찍는 중에 가만히 있는 애가 약 600m 시속 70km 80m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얘가 자꾸 움직이니까 사실상 찍기가 어려웠던 건데 지금 우리 인류가 이제 기술력이 발전해서 데이터 처리 능력이 늘어났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을 데이터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발전했다. 정말 블랙홀들을 찍을 수 있게 이제 됐다.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죠. 지금 이 둘의 차이와 공통점을 기반으로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수수께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이 두 개의 블랙홀을 찍고 나서 또 찍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근처에 없어. 네, 없어요. 이제 이 AGT, 이 벤토라인 텔레스코프로 찍을 수 있는 블랙홀이 이제 없어요. 다른 마음감을 줘야 돼요. 이제 다음 단계를 고민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음 단계 이제 이벤트 로인 텔레스코프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기대해봐야죠. 얘는 뭐 찍어요? 얘? 얘가 제임스 웹 좀 달라요. 얘는 조개서 나온 건데 우리 눈에 보인다 했다.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기반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애들인 건데 네. 전파는 이제 간섭계를 이용해서 보인다.